2023 LCK 스프링 다가오는 4주차에서는 어떤 경기들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생명 e스포츠가 브리온을 만납니다. 세트 득실에 따라 KT 롤스터, 하나생명 e스포츠, 브리온 순으로 5위부터 7위까지 각각 랭크되어 있기에 몇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치열한 상황입니다. 3주차에 T1과 DRX를 연파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하나생명 e스포츠, 1주차에 이전 전승을 기록했지만 2주차는 연패, 3주차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브리온. 오는 10일 두 팀의 맞대결은 중위권 순위 구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다음으론 KT 롤스터의 4주차는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로 D플러스 기아를 9일, 11일에는 공동 1위에 랭크된 젠지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번 스프링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많이 보인 KT 롤스터는 T1과 리브샌드박스에게 풀세트 끝에 패했고, 하나생명 e스포츠와 브리온에게는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했지만 광동 프릭스에게 0대2로 덜미를 잡히는 등 경기력의 낙폭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KT 롤스터에게는 4주차 일정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D플러스 기아와 젠지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분위기 반전을 성공해 상위권 순위 싸움에 명암을 내밀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4주차에서 해설위원들은 어떤 경기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바로 11일 벌어지는 농심 레드포스와 광동 프리스의 대결입니다. 두 팀은 3주차 기준 1승 5패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을 기록. 이 경기에서 패배한 팀은 당분간 중위권으로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LCK 노패 정노철 해설위원은 신입들의 파란만장한 LCK 적응기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포커스 고정현 기자입니다.